뽑혀 달았습니다. 곧 네. 누가? 아, 그 임희. 네! 죄송합니다. 아예. 아닙니다. 아, 알아요. 예. 아, 누가 보낸지 알 것 같아요. 너희들은 상담실을 가 있어라. 너. 네. 희들. 가 상담실. 꽃 받았어요? 아, 이미경 씨. 아, 꽃을 왜 보내신 겁니까? 예? 아니, 여자가 남자한테 꽃 선물하면 안 되나? 어? 뽀뽀까지 한 사이인데? 아, 이미경 씨. 공주팜 나무 꽃이에요. 조팝이요? 조팝이요. 조팝. 아, 아 예. 아니 지금 그게 무슨 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공주팜 나무 꽃말이 뭔지 알아요? 당신에게 노력할게요. 아니 한준호 씨 내 남자 만들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그 꽃 볼 때마다 내 생각 좀 해줘요. 나 내일부터 출장 가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? 아, 예 바쁩니다. 그 시험 기간이라서 좀 바빠서. 나만 아쉬운가 보네. 신발 살 마음 아직도 안 들어요? 잘 생각해봐요. 저는 신발을 하나 살 때도요 많이 생각하고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고 나서 삽니다. 그럼 왠지 더 애정이 가서 아끼게 되고 낡아서 기능을 다 해도 소중하게 간직하죠. 그럼 이제부터 내 생각 많이 하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건 어때요? 근데 신발을 살 생각이 없을 때는요 아예 신발 가게 근처에도 안 갑니다. 멋진 여성분이신 것 같지만 저는 지금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. 신발 살 마음 아직도 안 들어요? 제 형편에 사랑은 사치라고요. 뭐야? 애인 생각하는 거야? 아닙니다. 아니기는 애인 생각하는 거야? 아닙니다. 아니었잖아요! 아니죠? 예. 아니면 됐어요. 뭐야?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? 네, 다녀왔습니다. 이게 뭐야. 고맙습니다. 안 되겠네 이 남자. 여보세요? 뭐 하세요? 예, 아, 잤습니다. 내가 깨운 건가? 뭐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? 나 기다린 거예요? 아닌가 보네. 아하, 보고 싶다. 아직 바뀌십니까? 창문 좀 열어볼래요? 아, 얼굴도 안 보여주기예요. 아련한 눈빛도 안 통하네. 여긴 어떠? 꽃잎은 왜 돌려보냈어요? 내 생각 안 하려고? 이제 나 안 볼 거야? 우리 보지 말까? 싫어.
진우 씨. 진우 씨. 뭐요? 저한테 빚이 조금 있습니다. 아, 빚이요? 얼마나? 뭐 사채라도 썼나? 학자금 대출. 아, 학자금? 저 몇 살인데요? 90. 빠른 90. 90? 지금껏 고작 모은 돈이 이 정도입니다. 실망하셨죠? 이래서 내가 연애는 담쌓고 지내려고 그랬던 거. 이 돈 모으겠다고 고생하면서 흘린 피땀 눈물 여기 다 들어있는데 얼마를 모았든 고작 아니야 이거. 어이 경비씨. 아, 나와봐. 준우 씨, 여기 앉아봐. 출장 갔다가 생각나서 샀어요. 옷 딱 맞네. 이거 신고 나한테 오라고. 내가 잘해줄게. 나한테 와라, 안준우. 핸드폰 없어. 아, 야, 칠칠이 왜 듣고 왔어?